레드 어스는 1996년에 캡콤에서 CPS 3기판으로 제작된 게임으로 대전 액션 게임 치고는 보기 드물게 경험치를 얻어서 레벨을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을 지니고 있습니다. 게임 오버가 되면 플레이 당시의 레벨을 불러올 수 있는 패스워드를 알려주는데요. 이 패스워드 시스템을 이용해서 최고 레벨인 레벨 32부터 게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원하는 캐릭터를 선택 후 패스워드에서 예스를 선택하고 해당되는 캐릭터의 패스워드를 입력합니다. 만렙 패스워드를 이용하면 레오의 경우는 히든 무기인 배틀엑스를 처음부터 사용이 가능하며 레벨 32부터 사용 가능한 필살기와 초필살기를 사용 가능합니다. 레드 어스에는 패스워드를 이용한 다양한 모드가 숨겨져 있는데요. 먼저 레벨업이 불가능한 레벨레스 모드가 있으며 적과 플레이어의 데미지가 1.5배 늘어나는 파워 파이트 모드, 그리고 최고 난이도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얼티밋 배틀 모드가 존재합니다. 그 외 특이한 게임 기기로는 곧바로 엔딩 크레딧을 볼 수 있는 패스워드가 존재하는데요. 엔딩 크레딧 중에 중간 펀치 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로봇이 뜨게 되고 중간 펀치 버튼으로 미사일을 날려 문자를 공격할 수 있는 미니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